모여드는 디펙터 일당! 회장님. 그래, 성과는 있었나? 완전한 설계도입니다. 오, 드디어 찾아냈군. 그럼 이제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 박사, 뭐해? 아이들이랑 연락을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해? 어? 어? 얘들아! 어? 민 박사님! 자오요원님! 뭐야, 진짜 되잖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결기의 주파수를 좀 더 증폭시켜봤어.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우와, 역시 대단하세요! 뭐 이 정도쯤이야. 거기서 미하일 대장님은 만났어? 네, 어제 만났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어디 조사 중이신가? 아, 그런데 레인은 어디 있어?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찾고 있어요. 아, 참, 스텔라가 왔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라가 특수기술로 쫓아버렸어요. 정말? 네,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조심해야 돼.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네? 하, 세라도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저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텔라가 거기 나타났다면 다른 디펙터들도 모이기 시작할 텐데 왜 나한테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지? 그러게요. 그나저나 레인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글쎄. 설마 디펙터가? 어? 누가 오는 거지? 아니, 설마 디펙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일단 숨어서 지켜볼까? 아니야!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도망치기 싫어! 하지만... 어? 오빠! 데미야! 미나, 민호도 왔네. 안녕! 미하일 대장님? 왜 놀라지? 아, 육각촌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방금 도착했다. 디펙터들이 지금 거기로 모이고 있다던데 아이들만 놔두고 그냥 오신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난 먼저 왔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 몫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중요한 일? 카이저가 용란촌에 왔었다고? 응, 미우 형이 막으려다가 다쳤어. 많이 다쳤어? 심하진 않아. 큰 상처는 아니니까 걱정 마. 카이저, 언젠가 내가 꼭 갚아줄 거야. 그런데 다들 육각촌엔 왜 온 거야? 장로님이 언니 오빠를 도와주라고 하셨어. 방해만 들 텐데 뭐 하러? 레이, 너? 야,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알 거 없어.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빨리 정재 씨를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널 찾느라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왔으면 되잖아. 그래, 이제 레이도 왔으니까 심층부로 가보자. 우리도 같이 가줄게. 방해만 된다고 방금 말했을 텐데. 누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우리 민호 오빤 특수기술도 익혔다고. 뭐라고? 맞아, 조금 아까 레이븐도 물리쳤어. 민호가 레이븐을? 뭐 놀라긴 그 정도쯤이야. 우리도 도와줬잖아. 맞아 맞아. 그거야 그렇지만 레이븐은 어디서 만났어? 그만, 거기가 어디였더라? 너희가 케이블카 타기 전이었잖아, 멍청아. 뭐 멍청이? 아, 아닙니다 주인님, 잘못 들으신 겁니다. 네, 조심해, 알았어? 네 주인님. 그런데 레이븐도 왔다면 디펙터들이 다 여기 모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걸? 아무래도 서두르는 게 좋겠군. 그래, 어서 심층부로 출발하자. 우리도 같이 가도 되지? 어? 아, 뭐 어떻게 하지? 심층부에서 디펙터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아쉽긴 해. 아, 그래도 태미까지 같이 가는 건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그럼 민호는 우리랑 같이 가고 미나하고 태미는 여기서 기다리는 걸로 하자. 싫어 싫어, 나도 갈 거야. 맞아, 여기서 심심하게 뭐하라고. 여기도 재밌는 거 많아.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여기 육각촌에는 고대에 관한 온갖 기록들이 다 보관되어 있거든. 근데 그게 뭐가 재미있어? 혹시 용환술에 관한 것도 있어? 용환술? 아, 그것도 아마 있을걸? 맞아, 여기 기록엔 없는 게 없으니까. 아싸, 신난다! 좋아, 그럼 된 거지? 난 태호랑 같이 갈 테니까 넌 여기서 용환술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알았어. 그럼 출발! 고고! 나만 뒤처지고 있어. 오셨습니까? 서두르도록 하죠. 드래곤이야. 솔라 엘리게이터라고 해. 이번엔 용난촌의 송이야. 어떻게 알았지? 적 보면 알지. 얼추 넷이 다 모였구만.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도 돼. 민호도 겁이 엄청 많구나. 내가? 절대 아니거든. 살살 좀 말할 수 없어? 너 때문에 귀청 떨어질 뻔했잖아. 내가 뭘? 동굴이라 소리가 울려서 그러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리고 용난촌의 후예는 겁 같은 거 안 되거든. 야, 저리 좀 가줄래? 쟨 왜 저래? 바이어 골렘인데 우리가 한번 쓰러뜨려서 괜찮을 거야. 이젠 잘 가겠지? 그럼 당연하지.
너 이번엔 이상한 거 누르면 안 돼. 알았어. 정말 놀랍군요.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를 만든 곳인데 당연하죠. 심층부로 가는 길은 어디지? 그게 나도 육각촌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길은 몰라요. 먼저 와서 그것도 확인 안 한 거야?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도 되니까요. 여기 맞아? 나도 몰라. 어딘지 나 좀 알려주고 가지. 응? 이 방향은 아닌 것 같군요. 그런데 아까 무슨 개 짖는 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았어? 글쎄 난 못 들었는데. 그럼 잘못 들었나? 아무래도 아까 그 소환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방금 그 사람들 단테랑 디펙터 맞지? 그런 것 같아. 어서 알려주자. 근데 우리 건 통신 기능이 없잖아. 아 맞다. 괜찮아.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겠지? 여긴 또 뭐지? 다른 길은 없어. 그럼 이 소환탑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어느 거지? 소환탑마다 기호가 새겨져 있어. 전부 다 다른 모양이야. 그럼 무슨 단서 아닐까? 야, 그걸 누가 모르냐? 무슨 단서인지 그게 문제지. 아! 태호야, 알아낸 거야? 아니, 그냥 하나씩 다 타보면 되지 않을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래 뭐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 레이, 넌 안 와? 난 그런 멍청한 짓은 하기 싫거든. 근데 저 녀석은 원래 저렇게 잘난 척이 심해. 너희가 멍청한 짓 하는 거지. 뭐야? 일단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우리가 찾아내면 레이도 따라오겠지. 그래, 미루! 내 이럴 줄 알았다. 땅이 빙빙 돈다. 저건 뭐야? 육각촌을 수호하는 고대의 드래곤 같군요. 이 차가운 기운은 빙설촌에서 온 녀석들인 모양이군. 최초의 드래곤으로부터 가장 먼저 탄생했다는 솔라 엘리게이터 맞죠? 제법 아는 게 있는 녀석이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여기서 그만 얌전히 돌아가거라.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난 너희를 들여보낼 생각이 없다. 그럼 힘을 쓰는 수밖에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헤르츠!
소리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스네이크워크 배틀 체인지! 녀석들한테 순순히 당하진 않아. 공간까지 깨어라. 드래곤 화이트. 소닉 코크 하드 스탠스. 만만치 않은 힘인데. 하지만 그 정도로 어림없어. 바람처럼 빠르게 소닉 코크 페이탈 블로우. 이 녀석들이 감히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이퍼 그라인딩치! 소닉 코크 스피드 스탠스! 길게 끌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대의 드래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늘을 지배해라! 소닉 코크! 솔라빔! 이런 상당한 실력을 가진 녀석들이군. 하지만 난 강렬한 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드래곤. 절대 빙설촌 녀석들 따위한테 당할 수는 없지. 하늘을 지배해라. 그레이트 토네이도. 헤르츠! 힘들면 바꿔줄까? 뭐? 시끄러워! 뭐 싫으면 말든가? 화석이나 다름없는 저런 늙은 드래곤에게 질 수 없어! 바위처럼 단단하게! 소닉 코크! 파이널 메테오라이트! 저 녀석이 감히! 용암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소닉 코크 스페셜 어택 울트라 소닉 웨이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봤자 뭐 문지기밖에 더 되겠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물러서세요. 아, 이제 파이어 골렘은 육각촌이 공들여 만든 골렘입니다. 다른 골렘과는 차원이 달라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처리하죠. 하데스. 스며드는 죽음의 공포. 메두사 스네이크 배틀 체인지. 바람처럼 빠르게 메두사 스네이크 페이탈 블로우. 바위처럼 단단하게
메두사 스네이크 하이퍼 그라인딩! 하늘을 지배해라. 메두사 스네이크 솔라핌! 어떻게 이기지? 너 지금 대장님이 못 이길 거라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공간까지 베어 메두사 스네이크 드래곤 바이트!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메두사 스네이크 스페셜 로텍 스태틱 픽! 공간까지 베어라. 메두사 스네이크 자이언트 아이시클! 완전히 박살나버렸는데? 정말 대장님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만 가볼까요? 네, 대장님. 가려져 있는 진실을 찾아 이제 전설 속의 드래곤과 함께 떠나보는 거야.